자랑스러운 남양주인이시면서 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인 르네상스 인물 정혜경 선생님이 현재 우리의 젊은 가슴 그리고 살아있는 심장에 펄떡펄떡 뛰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해봅니다. 국민관으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실천가로서의 정혜경 선생님, 조선 향후 100년 이후의 삶을 도모하는 그러한 실천가와 학자로서의 삶의 초점을 맞춘 박혜경입니다. . 못했지만 정혜인 씨의 또 어려운 섭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. 기존의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닌 좀 색다른 어떤 포맷으로서 제작을 해보자 해서 30분짜리 3부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약 한 25년 가까이 이 남양주 향토사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다 그 중심에 정혜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 3부작을 좀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많은 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. 특히 우리가 다산 정혜경 선생 하면은 강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기회로 해서 강진과 더불어서 다산 선생이 남양주 일대에서 상당히 많은 어린 시절도 보내고 또 중간에 학문적인 완성을 이룩한 이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깨우쳤으면 하고 또 이 일대에서 정혜경 선생이 그 인간적인 이러한 면모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신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.